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추석 연휴 전에 우리는 과연 주식을 정리하고 연휴를 맞이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연휴 동안 들고 가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증권사에서는 과거의 연휴를 전후해서 주가의 움직임과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을 전후해서 총 20거래일 동안 전십거래일과 후십거래일 총 20거래일 동안 주식시장이 코스피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대체로 명절 전보다는 코스피시장이 명절 후가 더 나았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곳에서 나왔던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연휴가 2거래일 이상 이어졌던 총 15번의 연휴를 모두 다 종합을 해서 코스피 시장이 연휴를 전후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연휴 직전 한 7거래일 전쯤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휴를 맞이해서 주식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가 2거래일 전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요. 다만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낙폭이 보였던 그 부분을 대부분 한 8거래일 만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 연휴를 맞이하기 직전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정리하셨다가 이런 수급 공략을 연휴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겠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은 2거래일 전에 가장 큰 낙폭이 일어났다는 건데 주식 결제는 2거래일이 걸리죠. 2거래일이 지나야만 우리는 그걸 현금으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거래일 전에 가장 큰 낙폭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까지는 살펴봤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어땠을지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만큼 명확하지, 극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3년간 명절 전보다 후가 더 나았던 시장이 훨씬 더 많았었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봤을 때에도 한 8거래일 전쯤부터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주식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니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다시 그 수급 공백을 메웠던 그런 현상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번 추석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번 연휴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걱정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럼 그 이슈들은 과연 이번 연휴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이슈 가운데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게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두 번째가 연휴 직후에 바로 3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무역 분쟁도 참 걱정이 되고 있고요. 2008년 리먼 사태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발생을 했던 것처럼 이번 연휴 때도 혹시 모를 예측 불가능한 악재가 발생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3번과 4번 미중 무역 분쟁과 예측 불가능한 악재의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예측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좀 판단해서 제외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어닝 시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경우 안 그래도 거의 반토막난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어떨지라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주면서 이 충격이 우리 연휴가 끝났을 때 모조리 한꺼번에 우리 시장에 반영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우려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을 살펴보면요. 블룸버그 기준으로 봤을 때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99.8%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 그리고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시장의 평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겠지만 그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에 그리고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시장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닝 시즌은 어떨까요? 연휴가 끝난 직후에 이제 우리는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 4개의 분기를 살펴봤을 때 3분기의 순이익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면 그건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4개 분기 가운데 이번 3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만큼 이 어닝 시즌도 우리 시장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중 무역 분쟁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악재들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해서 제외했지만 적어도 지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이슈들은 우리가 주식을 좀 들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한거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